자, 상주에서 열리는 이번 실업탁구 챔피언전. 자, 이제 남자 복식 경기. 삼성생명은 이상수, 조대성,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은 박규현, 오준성 선수가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선수에게 찬스 공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준성 찬스 볼. 선수들의 연결력은 좋은데 선수가 공격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수 좋아요. 감각적인 모습. 3, 네. 백핸드. 몰아붙이고 있는 삼성. 생명의 복식조 득점으로 가져가 아쉽고 했습니다. 이번 이 대회에서 네, 그렇게 해서 또 작년에 2등한 조대성 좋아요. 네, 몸을 사리면서 경기해야 됩니다. 이상수 감각적 선수가 코치로 있어요. 네, 지금 네. 초반에 얘기했듯이 어린 정용식 선수가 코치로 있어요. 네, 지금 네. 초반에 얘기했듯이 어린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몸이 좋아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득점까지 오준. 아, 결국은 11. 네트 한번 맞으면서 네트 0대3 뒤져 있습니다. 자, 이번엔 지원의 서브. 이상수가 버팁니다. 넘기지 못해 밖에 오준성 선수가 잘 막고 있어요. 이상수 역습. 그러나 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같이 가야 됩니다. 자, 4대7에서 4대8이 됩니다. 그렇죠. 이상수 이번엔 라스트 이상수 조합이 많이 가동. 그렇습니다. 게임 포인트. 박규현 준성. 아, 미래에셋증권 박규현 오준성인데요. 자, 이번 조대성의 서버. 자, 이번에도 박규현. 이번에는 리시브를 주지 않는 것이 지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가서 선수들의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 자, 이번에 넷. 아, 네트가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걸렸죠. 아, 이게 선수들은 그 공을 보고 만들어내는데요. 나갑니다. 이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간식 결승들로 이어집니다. 이상수 선수도 지금 결승에 올라가 이상수의 서버. 물러설 곳이 없어요. 그러나 마무리를 합니다. 감당이 좋습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감당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친 공을 치기 때문에 원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도 참 힘든 겁니다. 예, 네. 챔피언십 포인트에서 마지막 포인트를 가져갔습니다. 누구나도 좋은 경기력으로 선배들을 또 당당히 이겨내네요. 그렇습니다.